안녕하세요, 마빅입니다. 오늘도 다크스트 던전 111주차 진행해 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살림지대 보스를 때려잡기 전에 그 전에 준비를 좀 할까요? 요 살림지대 특히 요 16파운드 대포 얘는 좀 데미지 버프가 좀 중요한 애죠. 빨리 한 턴에 죽이고 파운드 대포를 때려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템도 아주 잘 떴어요, 여기. 근접 기술 피해를 늘려주고, 나머지, 응? 디버프 같지도 않은 디버프가 있는, 현상금 사냥꾼이 아주 활약하기 좋은 그런 판이기 때문에, 요거 얻고 바로 잡으러 가면 될것 같습니다. 덱은 좀 알싸하게 구성을 해봤고요. 어? 아이템을 아무도 안 찾네? 살림지대이기 때문에 중독은 안 통하죠. 여기도 돈미세로 들어간 거고, 지금 얘 스트레스가 많이 받은 상태라 각성해라 그러고 아이템만 요거 아이템만 넣어놨네요. 일단 얘가 힐러로 들어가야 되는데 표식을 찍어줄 수도 있죠. 힐러하고 표식하고 여유 남으면은 딜러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힐 아이템 어디 갔어? 이게 왜 순서가 저 아래로 내려가 있어? 나름 희귀템인데. 봤을 때 그냥 찰걸. 회복개수를 33%. 뭐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까지 차면은 58%. 그리고 이 친구는 각성 풀로 들고 있고, 25% 20%니까 70%죠. 기본 각성률 25%까지 합치면은 약간 메인 딜러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메인 딜러인데, 걔가 메인 딜러 나가는 건 오바지. 독 쓸까요? 중독 저항 깎아주면 되긴 하는데, 던져가지고. 얘 오래 걸려. 그냥 뺍시다. 일단 얘는 선조의 만년필. 표식 찍죠? 얘도 표식. 살짝 이상하지만, 얘도 표식 찍힌 상대 피해 40% 있긴 하거든요? 요상한 표식 팟으로 가도록 합시다. 이게 표식 팟이라고 보이진 않는데, 그런데 표식판. 약간 이런 느낌? 이상한 표식판 갑시다. 뭐가 좋을까? 딜 아이템이 얘가 명중률이 부족하진 않아요. 명중 부정 플러스 5까지 있고, 타고난 검술가가 있기 때문에, 딜 최대한 챙겨주죠. 얘가 명중 부정을 넣고, 얘가 딜을 챙기자. 아니다. 원정대 누군가 팀을 위해서 희생할 줄도 알아야지. 조금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얘가 사열해서 이거 드는 게 사실 개 해자긴 한데 근데 그럴 필요 없죠. 잠깐만 표식을 찍으려면 속도도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갑시다. 해자 참을 수 없지. 그리고 얘는 크레센더 상자 들고 아주 세게 때려줄게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냐? 모르겠어요. 자면서도 해결이 안 돼, 얘네들은. 틀린 농담이 있긴 하네. 뭐 어떻게든 되겠죠. 아시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야. 자, 시작해봅시다. 말이 길었네요. 일단 밥은 충분히 챙겨가고요. 힐러가 부족하니까. 삽도 있어야 되고 중독도 걸리겠죠. 붕대도 뭐 어느 정도 있어도 되고. 상당히 오버하네요. 근데 돈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좀 펑펑 써도 돼.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5%면 얼마야? 만 원이 생겨 한 턴에. 원정 비용이 한 7, 8천 원 되거든요. 실패를 안 한다고 치면은 최소한 본전에서 본전 이상 되니까. 그러면 매 턴 10,000원이 그냥 생기는 거죠. 아이, 개 같네, 맵이. 저기 그 왔다 갔다 하는 맵 정말 싫어하거든요. 전체가 레벨 5라는 게 살짝 마음에 걸립니다. 중독이 3, 3은 9. 해줘. 스트레스가 받은 친구가 되게 많네요. 네가 이러면 어떡하니?
유물이만 문제가 아닌데? 레벨 5라서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 골동품, 골동품, 골동품 들어갈 필요가 없네요. 본적 목적지가 아니잖아. 탐험의 효과를 아주 제대로 봤습니다. 이 4명 중에 탐험 잘하는 노굴꾼이죠. 노굴꾼이 정말, 정말 만능이라니까? 다만 좋아. 일단 얘는 대가리를 뽀개 주시면은 죽진 않겠네요. 조금 아쉽네. 아, 얘 휘감기 들고 있어. 어이가 없네. 얘를 빼낼까요? 이동 저항이 너무 높다. 얘를 빼낼까? 그럼 2, 3열 때려줄 수 있는데 뻘짓이고요. 한 놈 죽여야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지금. 잠깐 딴 데 갔다 왔습니다. 이 친구들 회피가 좀 있으니까 미리 찍어 놓을까요? 아, 요걸 저항하네. 얼씨구? 괜찮아, 괜찮아. 왜 괜찮냐면요, 얘는 각성할 거예요. 70%인데 뭐. 아니, 너무 많이 기절하는데요. 3열을 때려주면은 데미지가 너무 약하죠? 차라리 중독으로 죽이는 게 더 빠를 듯? 표식을 찍었는데 방어력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네요. 힐을 해주면은 힐빨이 죽여주기 때문에 다음에 받는 목량 플러스 38% 시원하게 힐이 됩니다. 따뜻하게 힐이 된다고 그래야 되나? 2, 3열 둘 다 때려주면 3에서 5. 좀 심한데? 8 죽었고요. 얘가 2열 가서 휘감기 쓰면은 오히려 더 나을 듯. 약발 받던 놈 좀 치료를 해주고. 우리 힘을 합쳐서 한 놈 집중 치료하기 시작하면은 뭐 치료가 좀 되죠? 도구로 죽이는 게. 체력이 좀 많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타겟을 옮겨서 일을 해볼까요? 사기기네? 방패 파괴자는 좀 심해요. 아무리 DLC래지만 문제 있어. 아, 표식은 왜 찍었던 걸까요? 그냥 멋있으라고. 다 버리고 빨삼하게 들고 갑시다. 꼭 필요한 것만 챙겨. 빨리 잡까? 아니야, 이거 70% 각성 믿어. 70%인데. 70%면 무조건 성공한다고 봐야죠. 어느 나라 확률인진 모르겠지만. 아, 이 새끼가 진짜 가지가지 한다. 호기심?
그 호기심 때문에 팔이 잘린 거 아니었어? 는 아니고요. 억울하게 팔 잘렸는데 그걸 가지고 디스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나중에 스토리를 그럴듯하게 갖다 붙인 거 아니야? 사실은 도박판에서 손목까지 잘린 거 아니야? 수상하네. 음정해제는 역시 도굴꾼이죠. 만능 도굴꾼. 아름답다, 아름다워. 에이, 왜 클릭이 안 되나? 살짝 당황했고. 요거 열어야죠. 지금 7장 있긴 한데, 난 아직도 초대장 배가 고프다. 2, 3열 조져주시고, 아, 얘네. 피 빨아서 다시 배 채울 텐데. 그리고 얘부터 죽여야 되는데. 두 턴 만에 도망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걔 말고, 하는 일 없는 요물 수집상 좀. 오 남았다고 도망가고 그러진 않겠지? 아, 63%인데. 훌륭하다. 그래, 63% 성공하는 거 보니까 70% 각성도 성공하겠네. 응. 크게 성공할 관상이야. 의지가 보인다. 꺾이지 않는 마음, 오케이? 둘 다 배가 불렀으니까. 아, 자꾸 사열로 빠지네. 막타는 얘가 다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스트레스 해소가 안 되네. 뭐가 좋을까요? 골꾼, 곡괭이가 방어력 무시긴 한데, 뭐 되게 약한 느낌이 들죠? 왠진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보다 훨씬 약한 느낌이 들어. 갈? 일해줘야겠다. 아까 자힐할까 공격할까 살짝 고민했었는데 자힐할걸. 중독 저항이 너무 높아. 아, 요번에 각성하는 거였는데. 방패 파괴자가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있는데? 짐을 좀 다른 새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거 막 버리고 그래? 응, 버리고 그래. 돈. 뭐 별로 크게 돈을 벌어서 성공해서 나갈 것 같지 않은 예감이 드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금쯤 자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느낌이죠? 한 번만 더 싸우고 미치나 안 미치나 보고 잘까요? 그걸 굳이? 안 미치면 좋잖아 사실. 꼭 각성하겠다고 뻘짓을 해야 하는 건 이상한 일이긴 해. 마음에 안 드셨어요 농담이? 흑사병. 그리고 이 친구 스트레스 해소해놔야 되는데. 뱀 가죽.
꿈에 나오겠죠? 이번엔 성공 좀 해보자. 아, 선생님. 한턴 한 턴이 얼마나 중요한데. 선생님이 그걸 실패하시네. 미친 듯이 고향을 합시다. 106, 57. 데미지 9밖에 안 들어가? 7화인가? 표식 찍고 좀 세게 때려봅시다. 칼 던지면 꼼짝 못할걸요? 6에서 13. 아, 방어력 35%가 눈에 가시네. 근데 아까는 방어력 관통도 했는데 이거 스트레스 해결해줄 애 없어가지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실패겠죠? 스트레스 힐러가 없는 이상 그게 될 것 같진 않아. 아니 왜 기절을 하세요? 바빠 죽겠는데. 포기합시다. 얘가 미쳐서 안 돼. 자, 회피 확률 20%업. 지금 거의 안 맞는다고 봐야죠. 왜 맞아? 왜 맞나요? 아우, 치명타 좀 일찍 때리지. 27씩 때릴 수 있는 놈이 아까 때렸냐? 하면 잘하는 놈이 왜 그래? 표식 찍고 뒤에를 좀 때리는 게 옳은 판단이었을지도? 마비 또 한 당하겠죠? 또 당하네? 뭐지? 버그인가? 아니 피가 이렇게 높은데? 아, 끝났어. 얘한테 아이템 다 옮겨줄 걸. 아쉽네요. 이삼렬 이쁘게 잘 썼다. 고향을 그렇게 많이 넣어줬는데 이제야 좀 피하네. 효과가 늦게 나타나는 타입인가? 얘가 먼저 미칠 줄은 생각을 아예 안 해봤네요. 표식을 찍어야 될까요? 힐을 해야 될까요? 미래를 도모다치 하긴 해야겠죠? 죽음의 문턱만 안 들어가면 돼. 아, 근데 좀 많이 맛이 갔는데? 역시 많이 갔다. 왜 얘한테 아이템 옮겨줄 생각을 안 했을까? 얘 각성할 수 있었는데. 요런 식으로 원래 각성시키는 거잖아요. 미칠 것 같은 놈들한테 따다닥 옮겨주면서 사각성 쌉가능. 확률이 엄청 좋아야 되긴 하지. 스트레스 힐러만 있으면 지금부터는 사실 공짜 스톨링이거든요? 적이 더 늘어나지도 않고 세핑돼서 나갈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없습니다. 광대는 너무 필수야.
이 게임의 가장 아쉬운 점. 광대를 대체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예 없다. 고행자가 아이템 왕창 갖춰가지고 스트레스 자기 마이너스 왕창 박아놓으면 조금 되긴 해요. 말 그대로 조금 되는 거라서, 근데. 광대 너무 필수야. 힐러도 마찬가지긴 하지. 전체 일이 그 아줌마밖에 없으니까. 아름다운 것. 중독의 부족은 필요 없고 흑요석 단검 중요하죠. 최대 체력 방어 10% 보호받을 수 없음. 뭐 그렇게 좋진 않은데 전용템 치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뚫기를 해야지 왜 휘감기를. 차라리 살모사의 입맞춤을 놀고 있었으면 이해를 하지. 90까지 떨어지긴 했네. 그걸 떨어졌다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 스트레스 오지고 지리고. 돈은 가져가야죠. 결국 성수 파티가 아니라 일진은 왜 들고 계세요? 성격 이상하신 분이네. 그래도 이제 한 번만 있으면은 또 하면은 악몽 안 꾸니까 괜찮을 듯 하네요. 비도 데미지 잘 들어갔고요. 아, 여기 안 죽네. 괜찮아, 이번에 깨뚫기로 바꿔놨으니까. 8 죽일 수 있을까요? 할 말이 없다. 집중적으로 물리고 출혈을 한 번에 치료하는 것도 뭐 괜찮죠. 이분은 뭐 어차피 미치셨으니까. 아니 입을 털어서 얘가 먼저 미칠 것 같은데 둘 다 61, 61이네. 아니 네가 먼저 미치면 얘한테 하여튼 미치라는 놈은 안 미치고 좀 그렇네. 아우, 왜 이렇게 못 때려? 겨울 먹이가 아주 그냥 판을 칩니다. 한 마리 잡았는데 또 있네. 게임이 왜 진행이 안 되죠? 우리 편은 턴이 없나? 얘 왜 미쳐가지고 턴을 넘기는 거 뭐 어쩔 순 없긴 한데. 아 이기적인 놈 진짜. 아니 왜 못 때리냐고. 너는 명중 보정도 있잖아. 혼 좀 내줘야 되나? 명중 보정도 못 먹은 놈이 요물수십상도 때리는 애를 못 때리면 어떡해. 정신들 차려? HP가 36이긴 하네. 그래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해줘야지. 해줘. 와, 돈 봐라. 뿌듯하구만. 지금이야말로 성수 파티하고 가상탕진하기 좋은 시기죠. 딱 먹고 마시는데 써버렸고요. 아 돈이 안 나오네 그 와중에. 봉대도 하나 써버릴까? 750원 아니야. 보석은 테마에 맞지 않아.
현찰을 챙겨야 돼, 유물 수집상에 있을 땐. 요번에도 나름 유물 수집상이 성공적으로, 아, 붕대 맞추길 잘했다. 돈을 모았으니까 25만 원 정도로 운영을 할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앉아서 그냥 이자놀이만 하면 돼요. 아니, 미치라는 놈은 안 미치고 엉뚱한 놈이 미쳐가지고 거기서 잠을 괜히 잤어. 미치나 안 미치나 테스트를 해봤어야 되는데. 살짝 아쉽다. 열쇠는 3개나 가져왔는데. 좋아, 좋아. 2, 3열. 자기가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겠지. 아, 이 새끼 진짜 졸라 잘 넘기네. 장인이네, 장인. 받아들일게. 잘못의 입맞춤으로 바꿔버렸네. 안 보이는 놈 째릴 수 있는 스킬이 있었는데. 는 보임.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보이는데요. 해독제를 250원이랑 엿바꿔 드셨고요. 아, 미치라는 놈은 안 미치고 맨날 그래. 근데 암열에 있는 놈들이 더 많이 맞으니까 크리가 터질 확률이랑 뭐 생각해 볼 때. 그런 애들이 미칠 확률이 더 높죠, 암열이. 내가 고치를 깠는데 왜 습격을 못해? 좆된 것 같은데? 너 2열에 살일 없잖아. 명중률 63%는 좀 심한 게 아닐까요? 하지만 얜 두 칸을 이동할 수 있죠. 세 칸은 아니지만. 아, 이 새끼 너무 자주 넘기는데. 아무리 이기적이라지만. 이기적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넘기는 확률이 상당하네요. 아, 이거 죽여야 되는데 도망갈 텐데. 마음이 콩박테가 있어서 문제입니다. 오케이. 일단 본인은 방패 파괴 전 방패 세울 수 있으니까 친구부터 좀 살려주십시오.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욕심부렸어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집에 갈게요. 아, 딜 부족이 뼈저리게 느껴지는 팟이네요. 부족한 딜을 채워줄 누군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는 유물 수집상으로 교체되었고요.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니, 돈 벌, 그렇게 돈이 궁하지 않았는데. 욕심을 뭐 이길 수는 없었어요. 욕심 이기는 사람이 있어. 야, 너무 많이 넘긴다, 너. 인간적으로 심하다. 7, 16, 8. 되지진 않겠네. 아, 돼지겠네?
아니 왜 네가 먼저 미치냐고. 돼지진 않겠 내가 돼지겠네로 바뀌었어요. 좋댔어. 아 살았다. 너무 하는구만. 아 완전 후고 잡혔어요. 이 후고 잡힘 시스템이 나름 마음에 들어요. 얘만 안 때렸으면 쉽겠다는 애를 딱 뭐 100% 확률은 아니지만 때려주니까 긴장감 넘치고 좋잖아. 저 상자만 열고 나갑시다. 그 다음에 전투 골동품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잘했어. 아유. 나갈게요. 나갈게요. 나간다고. 응? 나간다고. 아, 뭐 버릴 게 없네. 750원. 밥을 버리면 되죠. 뭐 별일 있겠어요? 이때 딱 허기 뜬다. 아, 개놈색. 갑시다. 그래도 열쇠 한 칸 빼고는 대충 다 채웠네. 요물이 활약을 열심히 했다. 사냥꾼의 투구를 얻었으니까 사냥꾼이 나가보도록 하죠. 다 용랩이 됐고 근성없는 싸움꾼. 아 강인함이 더 좋은데. 알코올 중독 개몽됨. 이게 이 새끼는 극과 극으로 가네요. 종교에 기회했다가 다 포기하고 부질없다는 걸 깨닫고 알코올 중독이 됐다고 합니다. 자, 숲속에 비치는 햇빛 열어놨으니까 다음 주에는 쪽이 들어가서 몇 안 남은 보스를 때려잡아보도록 하죠. 자, 재밌었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